지금 감동받아 눈물을 좀 흘리셨어요? 눈물 파티네. 오빠 네. 생일날 제가 10가지 음식을 다 손수 차린 다음에 힘들었는데. 네, 한 다음에 TV를 딱 켜면 제 친구들의 영상 편지들이 딱 놓여 있고 그다음 제가 스케치북을 딱 편지를 러브레터네. 야. 오빠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생일 이벤트라고. 네. 아 여기 서로 감동을 너무 많이 주는구나. 감성이 너무 예민한 거예요. 두 분이 좀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? 심리 치료실 거예요. 네, 심리 치료는 아니에요. 아,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야? 선생님, 이런 거 좋아하세요? 즐겁네요. 즐겁네요. 어, 즐거우시다니까 저도 좋네요. 네. 네. 서로 이벤트 해준 적 있어요? 제가 생일 때 너무 바빴어요. 상하지도 그 운동하시니까. 제가 1시인가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갔어요. 근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집에 들어갔는데 상하 씨가 미리 와서 그 풍선 이렇게 해피 바스에 풍선 해주시고 케이크를 딱 책상에 놓고 먼저 집에 갔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새벽에 또 운동 가셔야 되니까. 그 바쁜 와중에 왔다 가셨더라고요. 저 전화했어요. 저 이벤트 보자마자 전화했어요. 네, 전화했죠. 야, 저 네. 너무 고맙다고 하고. 모자에 꽃보다 야수. 이름이 야수. 근데 윤태준 씨는